시간에는 많은 그 교인들이 팔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팔복 그렇다면 여덟 가지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복이 여덟 가지 복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여덟 가지 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주고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 주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복의 종류가 많아요. 뭐 돈복도 있고 또 심지어는 무슨 복도 있어요? 여자가 줄줄 따르는 여복도 있고. 예. 네.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덟 가지는 참 궁금해요. 그게 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 여덟 가지 복이란 게 뭐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율법에 상징된 대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소예요. 성소 또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디에 짓습니까? 높은 산 위에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산을 성스러운 산, 성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Holy Mountai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 시온산이 뭐냐?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이다.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성전이 산에 시온산에 계시다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 가보면 요한 계시록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즉 예수님이 어디에 섰고 시온 산에 섰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온산,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아세요? 상징적으로 같은 말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느 곳이나 그곳이 성스러운 성산이요 시온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드디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그 시점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산에 있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결국 나 예수가 바로 무엇이다? 성전이다. 라는 것을 그동안 너희들이 모세율법에서 본 성전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자기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상징하는 건물 곧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 실제로 오셨다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 돼요? 성전은 그래서 그 성전에서 보여주는 제사 이런 모든 제사 과정이 뭐를 나타내냐면은 성전이신 예수가 와서 그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 속에 들어있는 성전이었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왔어. 어디에? 성전에. 예. 네. 그러면 이제 성전은 어떻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진짜가 왔으니까 모형, 즉 상징적인 건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 이제 필요 없다. 사흘 후에 내가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면 그 부활한 나 예수가 바로 진짜 성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없어졌거든요. 로마가 다 파괴해버렸어. 그래서 기독교는 성지순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종교로 유명해요. 여러분 사실 성지순례라고 가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버스 타고 한 6시간, 7시간 졸면서 가서 다 왔습니다 하고 내려보면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돌무더기란 말 무슨 말이에요? 다 무너진 폐허.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인데 성전 남한 거 하나도 없어. 그다음에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야.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있게 없게? 없어요. 어디 간지 몰라. 어디 간지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상당히 무능해. 중요한 거 하나도 보존할 줄을 몰라. 아시겠죠? 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슬람만 해도 뭐 수백만 명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스크 줄 돌고 막 그 거창한 그 성지 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가 못 박힌 곳이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면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봐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다 하고 이제 하는 데 가서 여기가 바로 십자가가 박혔던 곳이다. 그런데 그게 뭐게? 그게 어디 안에 있게? 건물 안에 있습니다. 무슨 건물 안에? 이슬람 사원 안에 있다고. 네. 그 뭐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저 뺏긴 거야. 남한테. 그러니까 참 기독교 하나님은 뭐 중요한 물건 하나도 간수 못하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뭐예요? 성스러운 유품을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런 물건을 남겨가지고 그 물건을 어떻게 물건 앞에 가서 절하고 뽀뽀하고 그런 거 의미 없다 이거야.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그것만 깨닫고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너무너무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나오지 않고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는 고기도 주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불평을 하다가 할 때 이제 그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요. 그런데 불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그 해방, 이집트의 노생활로부터의 그 자유, 그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고, 뭐예요? 좀 먹고 싶은 거 안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와서 물어서 죽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자, 모세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백성들을 보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 그래라. 쳐다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 이제 그 뱀이라는 것은 그것도 뱀도 사단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보라. 보라 그래라. 그건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고 많이 살았고 안 본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는 길을 선택을 줘도 선택해야 안 해.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죽었던. 그러니까 그 구리뱀이란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의미 있는 유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유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보존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에다 그 성전 어디 부분에 그걸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구리뱀 앞에 가서 절을 해. 그래서 그거를 전부 가루로 내서 빠져서 가루로 내서 버려버리라 그래.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유물들 숭배를 아주 질색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봐라? 그렇죠. 영과 진실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해라.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갖다 놓고 그것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데 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냐고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봐야 천국에 갑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안 보면 가망 없다 그러고 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를 봐야 된다. 예수님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영과 진실로. 예. 이제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보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그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나를 상징하는 건물일 뿐. 그런데 내가 이제 내가 친히 피 흘려 죽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 더 이상 얘는 뭐요? 이 성전은 필요 없겠다. 특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는 이 성전이
상징했던 내가 할 일을 내가 와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상징했던 모든 일은 뭐예요? 성전에서 벌어질 할 모든 제사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이 되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 그 제사법이라든가 그 모세율법 전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더 이상 그것을 중요하게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율법을 폐하신다라는 그 말과 다 통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 이제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옛날부터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입을 열어란 말이 뭐라고 있냐 이거. 가르치려면 입 열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책은 좀 이상하다. 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도 부족할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 왜 입을 열어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언뜻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여기 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 이 성경은 이 입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죠? 놀랍죠? 그렇죠? 말씀은 입으로 나와야지 뭐 어디로 딴 데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귀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여기 구태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참 입으로 하나님의 입이란 말은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 입으로라는 말.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으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로 잘 먹고 어떻게 잘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되절한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 보고 그래 이 자식아 너 꼴도 보기 싫다 나가서 떼져라. 그럼 그게 진짜 죽으란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생각해? 아, 진짜로 하나님이 죽어 나가서 대절하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 입으로 나온 말하고 같은 말일지라도 뜻은 뭐예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쨌든 그 내용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거는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말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거를 이 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무시무시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런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말 한 거 하고 그 똑같은 말을 뭐예요? 조폭 두목이 한 거하고 그게 같은 내용일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조폭 두목이 한 말처럼 그런 아주 무서운 말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일단 이제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부터를 알아야죠. 우리는 복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왜? 뭐 돈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출세 복도 있고 뭐 우리 다 알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런 복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 주는 분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복을 찾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창세기 1장 자, 넷째 날에 여기 보면 넷째 날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새가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물에는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줘. 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복을 받은 것은 누가 복 받은 거예요? 물고기와 새들이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와 새들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네? 돈 필요 없어요. 출세가 필요해요? 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고기들에게 복을 줬다는데 그게 뭘 줬다는 말일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있어 없어? 물고기나 새들에게. 전혀 없죠. 그래서 가만 보세요. 복을 주 가라사대.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 복을 주면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한다는 말은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번성은 번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나게 하고 번식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배운 대로 뭐예요? 자, 세포가 여러분 어느 날 밤 엄마하고 아빠하고 탁 뭔가 굉장히 재밌는 일을 했는데 그 순간에 딱 생겨난 게 뭐예요? 세포 하나예요. 그렇죠? 즉 엄마 난자 한 개하고 아빠 정자가 어떻게 탁 만나서 세포가 한 개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그 세포가 어떻게 돼? 번식합니다.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서른두 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128개가 되고, 이렇게. 그거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줘서? 복을 줘서. 그럼 그 복이 뭐예요? 세포를 분열해가지고 결국은 그 세포 덩어리가 아기가 돼.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또 뭐예요? 자라나게 해. 그게 다 누가 뭘 줘서 하는 일입니까? 그 복을 줘서 그럼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죠. 그럼 그 생명은 뭡니까? 아이고 1부 때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벌써? 생명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준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생명 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래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그 힘, 그게 바로 생기요, 그게 바로 복이요,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다섯째 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뭐하라? 생육하고. 결국 복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때 뭐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뭐 그 돈이 필요한 곳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뭐 저기 권력이 필요한 곳입니까? 예, 네, 전혀 이 복이란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생명이 인간이 받아야 될 뭐예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팔복 그럴 때 복이 여덟 가지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버린 거 이제? 날라가 버렸어. 예. 자, 그러면 이 팔복이라는 게 뭐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은 복은 곧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이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은혜야. 예. 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뭐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복 많이 받았다. 사랑 많이 받았다. 예. 는 뜻이지. 그게 무슨, 돈 많이 벌었으면 된 말을 하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은 생명이다. 자,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 팔복을 새로운 각도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출세시킵니까? 그것도 아니야.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국회의원 출마하면 당선시켜줍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혀.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이겠느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시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조건적으로 복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 받고 싶으세요? 응. 심령이 먼저 가난해지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복 못 받아?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부족하다는 말이야. 풍부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가 풍부하지 못하다?
영이 풍부하지 못하다. 여기 이제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영입니다. 영. 이 심자 없어도 됩니다. 본래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 구식으로 번역해서 그런데 한번 여기 한번 봅시다. 새로운 번역에는 예, 네, 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하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이 가난해야 돼요? 영이 부해야 돼요? 영이 풍부해야지. 그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 내 주위 사람, 내 원수들도 내가 뭐예요? 용서할 수 있고. 그렇죠. 심령이 풍부해야지.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영이 가난하면 복을 준다? 우리 식대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준다. 이래야 그게 이제 어울리는데, 그 말도 사실은 조건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놀라겠지만은, 이런 번역들이 다 조건적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복을 받으려면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자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blessed, 미국말로 복은 bless입니다. 예. 예, bless. 예. 그래서 예, 또는 blessing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이게 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blessed.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을 어떻게 받은? 네. God bless you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 이제, 와, you are blessed. 그럼 무슨 말이게? 당신은 정말 복 받으셨군요. 아시겠죠? 그게 blessed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blessed a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blessed는 무슨 말이라고요? 복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복 받은 자들, 그래서 복 받은 자들은 blessed are든 어떤 사람들이다? poor in spirit. 영이 뭐요? 가난한 자랍니다. 이 말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멋있게 하면, 복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신? 너희는 영이 뭐요? 영이 구하지 않고 뭐요?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탁 왔을 때, 와, 나는 그동안 뭐예요? 뭘 상당히 깨달은 사람으로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영이 가난한 자구나, 나는.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큰 깨달음을 받고 복을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야,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응? 오라 공고라, 나는 이 뭐요? 이 예수님이 없으면 나 같은 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라는 자기 자신의 진짜 상태, 영적 상태를 마침내 올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절실히 깨달은 순간을 한번 말씀해드릴게요. 안식일 교인으로서 제가 옛날에 일했던 그 위마 대학 또는 위마 연구소에 들어가서 뉴스타트를 하는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온 세계 안식일 교인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게? 훌륭하다.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저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돈 잘 벌던 병원 다 때려치고, 그 벤츠 다 이제 넘겨주고, 이 산 속에 들어와서 뉴 스타트를 하는구나. 그래서 온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안식일 교인들은 이상구 박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모두가 저 이상구 박사 본을 봐야 돼. 그렇게 생각을 다 했다고요? 다 하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할게? 나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어떻게? 충만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게 산산이 무너진 줄 아세요? 이제 어떻게 무너지게 됐냐고 하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몸이 아주 약했고, 내 몸에 병이 15가지나 있었고, 그래가지고 탁 뉴 스타트를 공부해보니까, 이 뉴 스타트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신했어. 과학자로서. 맞아.
아,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철저히 뉴스타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건강식은 물론 물도 잘 마시고 운동도 철저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콕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굉장히 더웠어. 이제 땀 쭉 빼고 하는데 목이 너무 타. 그래서 이제 그 물 마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게 건물인데 건물 이 코너에 너무 크게 그렸어. 여기 이제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참 돈이 없어가지고 그 건물도 다 옛날 건물이고 그래요. 수도꼭지도 옛날 수도꼭지고. 그 수도꼭지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위로 틀어가지고 물 틀고 물 마시고 그런 데인데. 그건 여기에 화분이 이렇게 놔져 있어요. 근데 이 누가 물을 줬어야 되는데, 물을 안 줘가지고 화초들이 전부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목부터 갈증을 죽이고, 이거 누가 물을 안 줬구나. 그러면 옛날 이상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 주는 책임자를 알아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학생이 그 책임을 맡고 있을 텐데, 혼을 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물을 안 줬구나. 내가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화초에 또 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참, 나도 많이 변했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었으면 뭐예요? 당장 이 책임자 찾아내.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혼을 내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내가 대신 물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보기에도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하고 있는 거요? 붕 떴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붕, 자기 자신이 자만하고 붕 뜨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그걸 깨우쳐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게 자꾸 어떻게 돼? 자꾸 교만해져. 옛날로 돌아가, 그러다 보면. 야, 나도 참 많이 변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참 이제 물을 주고, 또, 물도 너무 뭐예요? 과하게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 정도면 딱 됐겠다. 그리고 물을 다 줬어요. 다 주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탁 하는데 저쪽에서 아주 예쁜 미국 여자 비서 아가씨가 다 이쁘게 걸어오고 있어.
그 순간에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조금 더 빨리 오지.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내가 뭐예요? 그 물 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텐데. 네. 그래서 아 이거 조금 늦어서 참 아깝다. 기회를 뭐예요? 놓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그러고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물을 또 줬을까? 물을 안 주고 그냥 떠났을까? 그냥 안 주고 떠났다, 손님들. 아, 여러분들이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보네요. 응? 물 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까? 근데 사실 물 줬어요. 지금 물을 더 주면 안 돼. 아, 충분히 줬다고. 아시겠죠? 그래도 그 여자 비서가, 우리 닥틀리 이상호 박사님 참, 그 더운 날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영이 뭐예요? 부여하지 못하다. 인간의 칭찬, 여기 이것이 더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성령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주고 있는데, 이제, 저는 또 물 주면서 어떤 폼을 취했을까? 방금 물 주기 시작했다는 그 폼을 잡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닥틀리, 그렇게, 물을 주니 얼마나 좋아요. 정말 참,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 그리고 이제 저도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령이 뭐라고 그러세요? 상구야, 아이 막 가만 계세요. 너 웃겼지? 아직도 영이 부유하지 못해. 아직도 가난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그게 바로 복을 그 성령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나는 아직도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렇죠? 이제 그거를 깨닫고 아직도 멀어도 어떻게? 아직도 멀어. 멀었어. 아직도 가난해. 그럴지라도 여기 보시면 뭐예요? 자,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뭐예요? 너희 심령이 영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는 아직도 뭐예요?
영이 부족해, 가난해. 그럴지라도 뭐예요? 천국은 너 같은 놈 거야.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부여한 사람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을 때는 천국은 내 것이 아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상구야, 네 꼬라지 좀 봐라. 이것밖에 안 되지.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더 성령으로 채워주셔야죠. 그럴 때 자 그렇게 되면 상구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상구에게 속삭여서 상구야, 너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직도 성령이 너무나 영이 부족하고 가난해. 그럴 때 여러분, 상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 내 영이 아직도 가난하구나. 그 애통하게 되는 이유도 뭐를 받았기 때문이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여, 너는 너의 영이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상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예. 네. 자, 너의 영적 상태가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너같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아직 성령으로, 성령에는 가난한 자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을 때 나는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을 내 거라고 이제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 뭐라고 하면서 위로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상구야, 천국이 네 거라고 않겠나? 그렇지? 그러니까 상심하지 마라. 계속 내가 때에 따라서 네가 교만해질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를 마음 아프게 해줄 테니까 그때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기억해라. 천국은 바로 너처럼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렇죠? 응.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와, 천국이라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야. 그렇죠? 다 부족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것은 복,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복은 바로 생명이고 성령의 음성이고 근데 이 복받은 자들이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는 라는 그 여덟 가지 성숙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복이 무슨 복이 여덟 가지나 되냐 이런 호기심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으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내 죽을 때까지 그 내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달려갈 뿐이다. 그건 뭐예요? 나는 계속 뭐예요? 아직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럼 나는 아직도 뭐예요? 부족하다. 아직도 가난하다. 그래서 히딩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잖아. 그만큼 그런 것도 영적으로도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워보면 정말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참으로 좋은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이상구가 진짜 심령이 부유한 놈인지 안한 놈인지 철저히 조사해보고 부족한 구석이 없구나. 그러면 천국에 보내준다. 이건 정말 정말 그럼요. 이 성경에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지적해 줄 때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지적할 때는 그게 사망입니다.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사단이 혹시나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탁 끌어내서 여러분 눈앞에 흔들면 너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 정죄를 절대로 사단이 주는 정죄를 받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이미 말씀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나의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용감하게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에 그 우리 자신의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가, 아직도 가난한가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해야만 마음을 비워야만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기복적으로 이 말씀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복이 생명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정말 그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되었어. 정말 우리 자신을 더 확실하게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이 팔복의 이야기를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정말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아는 자들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 정말 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정말 이 복음의 복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 무조건적 사랑의 능력이 우리 모든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켜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